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이트 프라이를 이큐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뼈스게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골목길, 큰 길, 한 길, 예. 자, 골목대장, 예. 골목끝, 예. 골목 안, 예. 골목쟁이, 골목집, 길갓집, 예. 골몰에 오다, 예. 골문, 이렇게.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골목길, 붙여요. 큰 길 붙어요. 한길 붙어요. 골목대장 붙어요. 골목 띄고 끝. 골목 띄고 안. 골목쟁이 붙어요. 골목집 붙어요. 길갓집 붙어요. 길갓집 할 때 사실 어디 있어요? 골몰에 띄고 오다. 골문 붙어요. 예.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백합향님, 안녕하세요. 문호님, 반갑습니다. 네. 백합향님, 뽕새님, 반가워요. 영꼬님, 반가워요. 네, 뽕새님, 백합향님, 안녕하세요. 네, 영꼬님, 안녕하세요. 네, 영꼬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백합향님, 뽕새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뽕새님의 비창 공모전 가을편이 올라왔네요. 자, 교정본으로 도전합니다. 자, 교정본. 네, 가을편입니다. 가을. 너는 마음이 부자지? 열매를 가지리 아니라고 가질. 열매를 가지리니까 가질.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지. 갓 의질이 아니라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너는 마음이 부자지? 아니, 열매를 가지니까 마음만이 아니라 너는 부자인 거지. 너는 부자지? 마음이 부자인 거 아니지. 실제로 부자잖아. 예. 너는 부자지? 예. 너는 부자지? 예. 너는 부자지? 열매를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름 열매를 가질 수 있으니까 예. 괜찮죠? 예. 아, 뭐 느낌표 안 해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자, 또 가을. 아, 넌 덥지 않고 따스하고 시원해서 너는 춥지도 않고 따스하고 시원해서 좋겠다. 넌
덥지도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따스하고 시원해서 좋겠다. 예. 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따스하고 시원해서 좋겠다. 예, 괜찮죠? 가을. 아, 넌 눈이 잘 보이니? 뭘 먹는 건데? 과일. 너는 넌 눈이 잘 보이니? 뭘 먹는 건데? 뭘 먹는 건데? 과일. 이렇게 할까? 예? 넌 눈이 잘 보이니? 눈이 잘 보이니? 뭘 먹는 건데? 과일.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비창공모전. 네,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자, 자, 나오시고, 짠! 네, 영꾼님, 네, 펑서님의 비창 공모전 응모작품들이 예, 단순하면서도 쏙 들어오네요. 예, 수상하세요. 세 가지 다 수상하세요. 멋져요. 작작작. 네, 세 가지, 세 작품 다 수상하랍니다. 예, 자, 꼭 수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나잉너님 오셨네요. 나잉너님 어서오세요. 자, 영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백아평님, 네, 봉사님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꿈백님의 바다인데요. 바다 시조네요. 시조. 영꼬님, 나잉너님 반갑습니다. 네, 자, 바다입니다. 바다. 검푸른 깊이만큼 포말은 검푸른 깊이만큼 포말은 주름지고 예. 부딪혀 솟구치다 아 부딪혀 솟구치다 응? 솟구치다가 아, 시옷받침이 아니라 아니 기억받침이 아니라 시옷받침이잖아. 솟구치다 소에 시옷을 써야 되는데 소에 기억을 써서 봐봐요. 소에 기억을 써서 솟구치다 아래에서 위로 빠르고 세게 솟다 에? 갑자기 세차게 생겨나다 빠르고 세게 위로 솟게 하다 솟구치다 소의 시옷이죠. 예, 소의 시옷인데 아 여기를 갖다가 기억이라 해놔서 솟구치다 솟구쳐도 이렇게 기억이 아니고 시옷이요 시옷 예, 시옷을 써요 시옷받침 부딪혀 솟구쳐도 마르는 서름까지 비치색 그리움 속에 소금꽃이 젖는다. 비치색, 비치빛 그리움 속에 소금꽃이 피어난다 그래야지. 검푸른 깊이만큼.
포말은 주름 져도 부딪혀 솟구쳐도 주름지고 부딪혀 솟구쳐도 메마른 서름까지 솟구쳐도 메마른 할까? 메마르다. 네. 메마르다. 메마른 서름까지 그럴까? 메마른 서름까지? 메마른? 마르는 게 아니라 메마른 서름까지 비치색 그림 속에 소금꽃으로 피어난다. 비치색 그림 속에 빛 속에 피어나는 소금꽃 그럴까? 빛이 빛 그림 속에 피어나는 소금꽃 이렇게 할까? 피어나는 소금꽃 이래야 3543이 되지. 바다인데 검푸른 깊이만큼 포말은 주름지고 3434 부딪혀 솟구쳐도 3,4, 메마른 서름까지 3,4, 비칫빛 그림 속에 3,5, 피어나는 소금꽃 4,3, 이렇게. 이게 낫잖아요? 예. 메마르다, 매는 어에 이어요. 메마르다, 매가 어에 이라고. 표면에 물기가 없고 거칠다, 메마르다. 알차지 못하고 앙상하다. 예. 부드럽지 못하고 까칠까칠하다, 메마르다. 매가 어에 이어. 예. 자, 검푸른 깊이만큼 3,4. 포말은 주름지고 3,4. 부딪혀 솟구쳐도 3,4. 메마른 서름까지 3,4. 비칫빛 그림 속에 3,5. 피어나는 소금꽃 4,3.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자, 꿈백님의 바다가 또 태어났습니다. 네. 음악 나오세요. 자, 음악 나오세요. 짠. 짠짠 짠. 네, 연꽃님, 나잉너님 반갑습니다. 봉쇄님, 나잉너님 안녕하세요. 네. 백합님, 백합향님, 비창 공모전 시 귀엽네요. 네, 뭘 먹는 건데, 과일, 네. 귀엽다고. 백합향님, 나잉너님 어서오세요. 연꽃님, 번민에서 벗어난 상태의 바다 같아요. 멋진 시심, 짝짝짝. 봉쇄님, 바다시죠? 멋집니다. 예, 백합향님 바다시죠. 예뻐요. 피어나는 소금꽃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자, 첫사랑님 오셨네요. 예, 첫사랑님 오셨습니다. 네. 첫사랑님 오셨네요. 자, 그러면 자, 방송 네. 핸드폰 방송을 켜보겠습니다. 예. 자, 핸드폰 방송을 키면은 뭐 이렇게 선전이 많이 나오는지. 예, 선전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핸드폰 방송을 켰습니다. 네. 자, 연꽃님이 별풍선을 사주셨네요. Thank you. Oh, for a creative wine. Thank you. 네. 자, 첫사랑님도 별풍선을 사주셨네요. Thank you. Oh, for quality. Curriculized. With wine. Clear. Thank you. 네. 첫사랑님, 백합향님, 노현이님 반가워요. 네. 연꽃님, 첫사랑님, 어서오세요. 네.
자,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녹차를 마시며, 녹차를 마시며, 시조네요. 녹차를 마시며, 시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녹차를 마시며, 예. 자, 웬만한 행간에서, 웬만한 할 때, 오어의 위조, 웬이지, 웬. 웬만한 행간에서, 정점 따라 우려낸다. 웬만한 마음에서, 웬만한 행간에서, 웬만한 가슴에서 행간 따라 우려낸다. 웬만한 뭘까?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어린 잎새, 슬거운 매력의 그 맛, 그 띠고 맛, 녹색 호흡, 녹색 호흡, 녹색 호흡, 이어간다. 녹색, 슬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감싼다. 녹색 호흡, 감싼다. 슬거운 매력의 그 맛이 녹색 호흡, 감싼다. 녹색 호흡, 삼킨다. 그 맛, 녹색 호흡, 삼킨다. 이렇게. 웬만한 공간에서, 웬만한 마음에서, 웬만한 못에서, 못 따라, 철 따라, 웬만한 철 따라 우려낸다. 철 따라 할까? 철 따라 우려낸다. 이렇게. 웬만한 행간에서 철 따라 우려낸다.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여린 감성 할까? 어린이 아니라 여린 감성, 여린 촉감, 여린 촉수,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여린 감성, 슬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삼킨다. 괜찮은데? 웬만한 행간에서 철 따라 우려낸다.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여린 감성, 슬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삼킨다. 괜찮죠? 예. 슬겁다. 슬거운 매력의 그 맛. 슬거운. 겉으로 보기보다는 속이 꽤 너르다. 너그럽고 미덥다. 예. 너그럽고 미더운 매력의 그 맛. 슬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삼킨다. 녹색 호흡 마신다. 녹색 호흡 마신다. 녹색 호흡 마신다. 웬만한 행간에서 철 따라 우려낸다. 철 따라 우려낸다.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여린 감성, 슬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마신다. 이렇게. 웬만한 행간에서 3사. 철 따라 우려낸다, 3사. 넘치는 관심 속에 3사. 깊어진 여린 감성, 3사. 슬거운 매력의 그 맛, 3오. 녹색 호흡 마신다. 녹색 호흡을 마신다. 녹색 호흡, 마신다 말고 없는가?
슬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녹색 호흡 마신다. 녹색 호흡 삼킨다. 녹색 호흡, 녹색 호흡 마신다. 마신다 괜찮죠? 세 살의 어린 눈을 우려내는 시향. 멋져요. 예. 깊어진 시향, 깊어진 관심 속에,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여린 시향, 깊어진 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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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진 여린 감성, 깊어진 감성, 시향. 시향의 미, 깊어진 시향의 미 할까? 깊어지니까 깊어진하고 여린이 안 맞아. 깊어진 시향의 미 그럴까? 시향의 미? 웬만한 행간에서 철따라 우려낸다.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시향의 미, 즐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마신다. 녹색 호흡 마신다. 괜찮죠? 예, 괜찮아요? 읽어볼까요?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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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를 마시며,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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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 해버릴까, 그냥? 녹차, 녹차 할까?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녹차, 첫사랑. 웬만한 행간에서 철따라 우려낸다.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시향의 미, 슬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마신다. 네, 노예니님, 햇살에 어린 눈을 우려내는 시향이 멋져요. 예. 영꽃님, 저사랑님 멋진 시어 멋집니다. 네, 작작작, 작작작. 저사랑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이쁘네요. 예, 교정 이쁘네요. 네. 백아평님, 색다른 맛에 시조네요. 멋져요. 네. 뿡새님, 차 한잔 했어요. 네, 멋집니다. 네, 첫사랑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수 하셨네요. Thank you, Africa, 에르큘리스 피로와인. Thank you. 네, 첫사랑님, 뽕새님, 반겨주심 감사합니다. 네, 첫사랑님, 문어님들 격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작품 다 했는데요. 자, 영꽃님 오늘 작품 없네요. 네, 영꽃님. 네, 영꽃님 작품 없어요. 네, 백합향님 작품 오늘 없네요. 네, 보내주세요. 네, 뽕새님, 작품 다 했고요. 네, 영꽃님 없고, 네, 첫사랑님 거 작품 했고요. 네, 꿈백님 거 작품 했고요. 자, 여러분 보내준 작품 다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짧은 시, 또 낙엽 시, 낙엽 시조, 그리고 사행시, 사행시, 주변 인심이죠. 7월이 주변 인심입니다. 주변 인심. 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동안, 자, 비창공모전 기존의 수상작들을 공부하도록 하죠. 자, 비창공모전 여름편입니다. 여름편. 자, 여름편에 부슬부슬 여름비는 더워야 오고, 몽글몽글 내 마음은 너여야 온다.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고요. 자, 여름편입니다. 여름편. 오늘 하루 당신에게 잠깐의 쉼표를 주세요. 휴가는 거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수상작이에요. 또 여름편입니다. 마음을 적실 바다가 필요하다면 그대 우선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태양이 되어라. 이게 수상작입니다. 마음을 적실 바다가 필요하다면 그대 우선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태양이 되어라. 이게 수상작이고요. 자, 또 여름편 수상작. 그대는 한여름에 바다같이 반짝였고 나는 그 빛에 취해 눈을 멀었다. 그렇게 너는 나의 여름이 되었다. 이게 수상작입니다. 자, 이번엔 가을편입니다. 가을편. 가을편. 가을. 단풍잎 옷감으로 그대 옷한벌 지어주고픈. 이게 수상작이에요. 가을. 단풍잎 옷감으로 그대 옷한벌 지어주고픈. 이렇게. 이번에는, 자, 꽃이 지면, 그리움도 질줄 알았더니, 단풍되어 더욱 붉게 피어날 줄이야. 이게 수상작이에요. 꽃이 지면 그리움도, 질줄 알았더니, 단풍되어 더욱 붉게 피어날 줄이야. 이게, 수상작입니다. 그 다음에, 자, 수상작. 가을이 오면 단풍이 붉어지고, 그대가 오면 내 뺨이 붉어지네.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가을편. 마음아, 너도 구름에 앉아 쉬다 가렴. 마음아, 너도 구름에 앉아 쉬다 가렴.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 자, 우리, 오로라 강현옥 님이 수상을 했는데 어떻게 수상을 했냐면 가을편 가을편 오로라 님이 수상을 했어요. 오로라 님. 오로라 님. 자, 사모하는 맘 너무 부끄러워. 귀밑까지 붉어진 가을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사모하는 맘 너무 부끄러워. 귀밑까지 붉어진 가을 사랑. 이렇게. 자, 이번에는, 오로라님의 부산 글판 수상작인데요. 오로라님의 부산 글판 수상작. 김장배추 절이고 비비는 동안 켜켜이 젖어드는 아삭한 사랑. 이렇게. 이게 부산글판 수상작이에요. 김장배추 절이고 비비는 동안 켜켜이 젖어드는 아삭한 사랑. 이렇게. 자, 부산문화글판 수상작. 다래양님의 작품. 겨울나무. 사냐가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기도. 이렇게. 겨울나무. 사냐가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상을 했고요.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수상작들이 우리 팀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멋지죠? 채팅창에 다리양님이, 아니, 백합향님이 글을 하나 올렸네요. 자, 이게 뭔가요?
요게 비창이에요. 비창. 아, 비창. 비창. 백합향님의 비창 공모전. 비창. 자, 이걸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자, 백합향님의 비창 공모전. 올라왔네요. 자, 채팅창에 올려놓은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꿈 띄고 하나, 꿈 하나, 대롱대롱, 대롱대롱. 가을빛은 붙여주죠. 가을빛에 이거 띄고 간다, 이렇게. 꿈 하나, 꿈 하나, 대롱대롱. 비창 공모전 30자까지요, 30자까지. 꿈 하나, 꿈송이 하나, 꿈 하나, 꿈송이 하나, 대롱대롱, 꿈송이, 꿈송이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려, 갈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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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히 이거 간다 할까? 갈빛에, 찬란히, 찬란히 이거 간다, 이렇게 할까? 꿈송이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가을빛에 찬란히 익어간다. 이런 식으로. 예. 영꽃님이 나의 추억을 올렸네요. 예. 영꽃님이 나의 추억, 낙엽씨인가요? 낙엽씨를 올렸네요. 자. 자, 영꽃님의 낙엽씨를 한번 볼까요? 자, 용꽃님의 낙엽씨가 올라왔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나의 추억이요. 네, 나의 추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나의 추억을 한번 보죠. 나의 추억. 자, 용꽃님의 나의 추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채팅창에 방금 올라온 나의 추억,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교정본, 네. 교정본, 교정본, 네. 자, 자, 달빛도 노을노을 함께 춤추재요. 춤추재요. 춤추자 하네요. 이렇게. 달맞이꽃도 밤새 피어 사랑하재요. 예. 산바람도 그리움이랑 추억 쌓재요. 예. 춤추재요. 재요로 다 통일하자고. 예. 춤추재요. 춤추재요, 사랑하재요, 추억 쌓재요, 이렇게. 달빛이 노을노을 함께 춤추재요. 달맞이꽃도 밤새 피어 사랑하재요. 산바람도 그리움이랑 추억 쌓재요. 예, 산바람도 덩달아, 산바람도 덩달아, 그리움에, 산바람도 덩달아, 추억 쌓재요, 그럴까? 산바람도 덩달아, 추억 쌓재요, 이렇게. 달빛이 노을노을 함께 춤추재요, 달맞이꽃도 밤새 피어 사랑하재요. 달맞이꽃도 밤새 피어 사랑하재요. 산바람도 덩달아, 산들산들 추억 쌓재요. 이럴까? 자, 읽어볼까요? 나의 추억, 연꽃, 달빛이 노을노을 함께 춤추재요. 달맞이꽃도 밤새 피어 사랑하재요. 산바람도 덩달아 산들산들 추억 쌓재요. 괜찮죠? 예.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누가 올린 사람 있나요? 자, 자, 올린 건다 했죠. 예. 아, 펑세님이 카톡에 디카시를 올렸다고요? 예. 자, 그러면, 자, 그림 하나 보고,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자, 자야님 오셨네요. 네, 자야님. 자야님 안녕하세요. 자야님이 몇 분째 가겠냐면, 40분째 가겠습니다. 예, 40원, 40, 41원, 지각비 41원, 네, 내야 됩니다. 네, 지각비 41원. 자야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느님. 네, 아, 자야님, 백합향님 반가워요. 연꽃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예. 최사랑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야님, 연꽃님, 최사랑님 반갑습니다. 뽕새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네, 백합향님, 와, 훨씬 예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연꽃님, 백합향님, 비창 공모전 시 멋져요. 짝짝짝. 백합향님, 연꽃님, 감사합니다. 네. 야, 연꽃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이뻐요. 네. 용꽃님 별풍선 수화하시네요. Thank you. Oh, for a glass of wine. Thank you. 백합향님 와 이뻐요. 시 짝짝짝. 아, 김부배님 멋져요. 예쁜 시심 짝짝짝. 용꽃님 백합향님 첫사랑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뽕새님이 디카시 공모전에 도전하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자, 화가 띄고 나요.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디카시 공모전에 낼건 같은데요. 화가 나요.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뛰고 있니? 인도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뭐지?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뭐야, 이게? 인도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도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인도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저기 첫 차는 뭐니? 뭘까, 이게? 그렇구나. 근데 저기 저 차는 뭐니? 이게 뭐야? 화가 나요? 뭔 말이야?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누가? 인도로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서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기 저 차는 뭐니? 이게 뭔 말이야? 뽕새님, 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너가 뭐예요, 너가? 예, 뽕새님, 너가 뭐야, 너가 뭘 말하는 거야?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인도. 사람 다니는 길이란 말이야? 이게 뭐지? 뽕새님, 이때 너가 뭐야, 너가? 인도로 못 들어오게 해놓은 말뚝? 그럼 말뚝이라 해야지, 말뚝. 근데 저기 저 차는 뭐니? 이게 뭐야? 그게 어떤 차가 위반을 했나요? 위반을 한것 같은데. 인도 말뚝. 이렇게 해야 될까? 인도 말뚝. 인도. 불법차가 인도에 있다는 것이다고. 인도 말뚝. 인도 그냥 말뚝 할까? 말뚝.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여기로 차. 여기로 차못 들어오도록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서 있어요.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여기 차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서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저기 저 차는 뭐니? 여기가 좀 약한데, 뭔가 상큼한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말뚝.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여기 차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서 있어요.
크기 차이잖아. 요거는 아닐 것 같은데.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여기 차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서 있어요. 다리 아프겠다. 다리 아프겠다.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그럴까? 다리 아파요. 이렇게.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여기 차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서 있어요. 다리 아파요. 이렇게 할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저기 저 차는 뭐니? 그럼 이상하죠. 보람인데요. 보람. 보람 교정고. 아, 보람. 너는 이 더운 날씨에도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니? 에? 너는 이 더운 날씨에도 날씨에도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니? 사람들과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사고가 없는 곳이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여기서 기발한 곳이 없나? 이 더운 날씨에도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니?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차량의 행복을 위해서 그럴까? 차량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런다든가. 그래, 여기는 사고가 없는 곳이야. 그럼 너무 밋밋하지 않아? 밋밋하냐? 너는 이것도 말뚝이겠지. 말뚝이. 너는 이 더운 날씨에도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니?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차량의 행복을 위해서. 일으키러. 화가 나. 아, 교정번. 너는 여기 서서 뭐하니? 나 사람과 차량 안내하고 있어. 말 잘 들어주니? 말 잘 들어띄고 주니? 아니 가끔은 때려주고 싶을 때가 때려주고 풀 때가 있어. 아니 가끔은 때려주고 풀 때가 있어. 있어. 느낌표 하지 말고. 너는 여기 서서 뭐하니? 나 사람과 차량 안내하고 있어. 말 잘 들어주니? 아니 가끔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 이것도 말뚝이네. 말뚝을 계속 썼네요. 말뚝 3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말뚝 2, 말뚝 1 뭐 이렇게 말뚝 1 이렇게 해서 자 읽어볼까요? 신호등이라고? 신호등이라고 이거는. 요거는 신호등으로 올까?
도로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이거는 신호등, 신호등 1, 신호등 1, 요것도 신호등, 요것도 신호등, 자, 신호등 2, 신호등 2,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건 말뚝으로 하고요. 말뚝으로 하고. 자, 여기가 인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냥 인도 말뚝 안 해도 말뚝 하면 되겠네요. 자, 나오세요. 말뚝, 뻥새.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여기로 차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서 있어요. 다리 아파요. 신호등 하나, 뻥새. 너는 이 더운 날씨에도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니?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차량의 행복을 위해서. 신호등 두 번째, 뻥새. 너는 여기 서서 뭐하니? 나? 사람과 차량 안내하고 있어. 말잘 들어주니? 아니, 가끔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 이렇게. 네, 뻥새님, 불법 주차 차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예. 백합향이 비창 공모전 하나 올렸네요. 네, 올렸습니다. 네. 영코님, 강렬한 햇빛과 조화를 이룬 시신 멋져요. 짝짝짝. 네. 네, 첫사랑님, 디카시의 공모전 시신 멋져요. 짝짝짝. 응원합니다. 네. 자, 뻥새님. 네, 별풍선수 하시는데요. 땡큐. 오프리 클리티 피로 와인 땡큐. 네, 백합향님 동시 느낌의 시네요. 예뻐요. 네, 뽕새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자야님 뽕새님 디카시 공모전 연작 시 멋져요. 짝짝짝.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영꽃님이 짧은 시를 하나 올렸네요. 예. 그리고 백합향님이 비창 공모전 하나 올렸네요. 비창 공모전이요. 예. 자, 일단은 복사를 하고요. 예. 그리고 예, 붙여쓰기를 합니다. 예. 자, 영꽃님이 나비라고 하는 작품을 네, 올렸네요. 나비요? 나비. 자, 나비를 올렸습니다. 자, 낙엽씨.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나비. 꿈 조각들이 피어오른다. 네. 촉촉일 눈시울 적신다 그러지 말고 적시며 해야지. 피어오른다. 촉촉이 눈시울 적시며 이렇게. 꽃물 펼쳐. 하롱하롱 소문도 없이 이렇게 소문도 없이 예? 인연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서 예? 활짝 펴고서 이렇게 떼약볕 속에서도 떼약볕 속에서도 남팔꽃 탱탱한
넝쿨 위에서도 나붓나붓 대학볕 속 나팔꽃 탱탱한 대학볕 속 나팔꽃 탱탱한 넝쿨 위에서도 나붓나붓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꿈조각들이 피어오른다. 촉촉이 눈시울 적시며, 눈시울 적시며 이렇게 꽃물 펼쳐 하롱하롱 소문도 없이 인연처럼 날개 활짝 펴고서, 대학볕 속 나팔꽃 탱탱한 넝쿨 위에서도 나붓나붓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나비입니다. 나비. 나오세요. 나비, 연꽃, 꿈조각들이 피어오른다. 촉촉이 눈시울 적시며, 꽃물 펼쳐 하롱하롱 소문도 없이, 인연처럼 날개 활짝 펴고서, 뙤약볕 속 나팔꽃 탱탱한 넝쿨 위에서도 나붓나붓. 예, 됐죠? 네, 연꽃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네, 뻥새님, 시 멋지네요. 네. 자, 이번에는 백갑향님이 올려놓은, 자, 채팅창에 올려놓은 비창 공모전 도전 작품,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여름, 가을편이라니까, 이번에. 여름 그 뜨거운 열정, 품은 가을. 여름의 뜨거운 열정, 여름 그 뜨거운 열정, 품에 안은 가을, 저리 불고 달콤하다 이렇게 그냥 여름 하지 말고 가을 편이니까 뜨거울 열정 품에 안은 가을 저리 불고 달콤하다 이게 나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가을 편이기 때문에 여름이란 단어는 되도록 안 넣는 게 좋아요. 알았죠? 가을편인데 여름을 넣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가을편에는 여름이란 단어 쓰지 말고, 또 가을편에 또그 이제 겨울편에는 또그 다른 가을이라든가 봄, 여름 이런 단어를 쓰지 말고 이렇게 피해 가야 돼. 알았죠? 자야님. 노니님, 예쁜 시 멋져요. 네. 첫사랑님, 시 멋져요. 좋아요. 연꽃님, 뻥새님, 백아팡님, 첫사랑님, 자야님, 격려 고맙습니다. 예. 자, 비창 공모전, 백아팡, 뜨거운 열정, 품에 안은 가을, 저리 불고 달콤하다. 이렇게.
뜨거운 열정, 품에 안아. 품에 안은, 뜨거운 열정, 품에 안은 계절. 뜨거운 열정, 품에 안은 열정, 품에 안은 열정, 품에 안은 열정, 절이 불고 달콤하다. 품에 안은 열정, 품에 안은 열정, 절이 불고 달콤하다. 품에 안은 열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품에 안은 열정, 절이 불고 달콤하다. 가을을 쓰지 말고, 품에 안은 열정, 예. 품에 안은 열정, 절이 불고 달콤하다. 괜찮죠? 예. 이렇게 해야 돼. 예. 됐죠? 네, 됐습니다. 품에 안은 열정, 예. 품에 안은 열정, 절이 불고 달콤하다. 이렇게. 됐죠? 네. 여러분 보낸 작품들 다 했나요? 네. 뭐, 카톡으로 보낸 게 있어요? 누가? 카톡으로 보낸 건 있나요? 카톡으로 보낸 게 있어요? 없나요? 없는데요? 없어요. 자, 카톡으로 보낸 거다 했죠? 예. 안한분 있나요? 아, 안한분 없죠? 아, 송실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송실님. 네. 아, 오늘, 랑잉너님까지 12분 오셨네요? 12분. 예, 12분 오셨습니다. 네. 자, 업을 해주실 분들 하시고요. 네. 송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각했습니다. 몇 분? 자, 1시간 5분 지각했어요. 1시간 5분. 네. 1시간 5분. 1시간 5분이면 105원. 지각비 105원입니다. 105원. 네. 지각비 105원. 다 결산하세요, 나중에. 지각비 결산하세요. 백아평님, 네, 멋진 교정 감사합니다. 네, 송실님, 모노님들 안녕하세요. 영꼬님, 송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백아평님, 영꼬님 감사합니다. 송실님, 노현이님 반가워요. 백아평님, 송실님 어서 오세요. 네, 김부비님, 송실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송실님, 김부비님 반가워요. 송실님 죄송합니다. 네, 백 105분 지각, 105분. 그래서, 지각비 105원이 기록되었습니다. 네. 송실님, 백합형님, 반가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보낸 작품들 다 했고요. 아까, 비창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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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내를 했는데요. 비창공모전을 좀 많이 놔뒀는데, 자, 비창공모전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작품을 올리는 동안, 네. 자, 여러분이 작품을 올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작품을 올리는 동안에,
뭐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어제 우리가 디카시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 좀더 해드릴까요? 오늘 좀,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위로, 밑으로 내리면 된다겠지? 디카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 보도록 할까요? 용꽃님이 채팅창에 짧은 시한 올렸네요. 시심의 호수요. 시심의 호수. 자, 한번 봐봐요. 자, 요거를 조금씩 메모지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메모지를 좀 내리겠습니다. 디카시 공모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목 하나가 있죠. 고목. 고목이 하나 있고, 이렇게 고목 끝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보이죠? 구멍. 고목이요. 고목. 고목인데, 고목 끝에 위에가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 구멍이 있는데 꼭, 새 머리 같이 보이잖아요. 새 머리 같이. 새 머리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 사진을 올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자 봐봐요. 비상이라는 작품을 제목을 붙여놨어요. 비상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이렇게 했어요. 오래된 꿈이여 호두나무 고사목이 된 오래된 꿈이여 이렇게. 그치, 핫같이, 핫같이. 송실님 잘 봤어요. 핫같이, 이렇게, 머리가 있고, 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가 있는 것처럼, 핫같단 말이야. 그놈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뭐라고 했냐면, 오래된 꿈이야. 오래된 꿈이야. 호두나무 고사목이 된 오래된 꿈이여. 날 잡구나. 한 번만 더날 잡아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오래된 꿈이여. 호두나무 고사목이 된 오래된 꿈이여. 날 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래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번에는 어제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어린애들이 셋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그죠? 그래 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자, 봐보세요. shit. 일행, 그 다음에 이행, 봐봐, 움직이잖아. 삼행, 꿈틀꿈틀. 그 다음에 사행, 개똥숲 같은 그늘에서, 자, 오행, 초록 햇살을 품고 가는 애벌레야. 이렇게. 애벌레를 갖다가 초록 햇살을 품고 간다고.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어요. 이쁘죠? 봄이라는 제목으로, 자, 이 아이들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shit, 봐봐, 움직이잖아.
꿈틀꿈틀 개똥숲 같은 그늘에서 초록 햇살 품고 가는 애벌레야.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네. 아, 재밌죠?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싶으죠? 예, 송실님, 학 같아요. 예, 백합형님, 그러네요. 구멍이 있네요. 예, 멋지네요. 예, 백합형님, 와, 시 진짜 멋져요. 예, 송실님, 예쁘네요. 네. 아, 봄이 예쁘다고. 예, 봄이 예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이게, 자, 조약돌을 하나를 찍어 놨어요. 조약돌을 찍었어. 예. 영꼬님, 이야, 뒷가시는 상징이 뚜렷합니다. 멋져요. 네. 백합형님, 초록 햇살 품고 가는, 표현이 예뻐요. 예. 자, 이번에는, 이렇게 조약돌을 하나 그려놓고, 조약돌을 그려놓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조약돌을 하나 사진 찍어 놓고는, 배를 움켜쥐고, 까르르르르 깔깔깔깔 굴러요. 3회. 그 다음에 4회. 내 심장이 뛸 때까지. 그 다음에 5회. 내 쓸개와 간이 웃을 때까지. 그래 놓고는 제목을 돌멩이의 기도로 해놨어요. 돌멩이의 기도. 이렇게. 돌멩이의 기도. 예. 자, 읽어볼게요. 돌멩이의 기도. 배를 움켜쥐고 까르르르 깔깔깔깔깔 굴러요. 내 심장이 뛸 때까지. 내 쓸개와 간이 웃을 때까지. 괜찮죠? 예. 자, 이번에는 이렇게 유리창에 빗물이 흐르고 있어요. 빗물이. 유리창에 빗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 유리창에 빗물이 흐른 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 놓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진을 찍어 놓고는 자, 일행 똑똑 또르르 똑똑똑 또르르르 이렇게. 다음 이행 한순간 얼어붙은 하늘 풀렸는지. 예. 3행 꽁꽁 얼었던 땅의 몸 두드린다. 예, 3행 4행 막대기만 꽂아도 잎 돋고 꽃 피게 할. 5행 경칩에 내린 부드러운 하늘의 지문들. 이렇게 이 물방울을 갖다가 하늘의 지문들이라고 했어요. 라고 제목을 갖다가 하늘의 지문 그래 놓고는 이렇게 사진 한 장, 이렇게 사진 한 장 보여주고, 이렇게 사진 한 장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뒷가시, 제목을 하늘의 문, 이래놓고, 이렇게 오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봐봐요. 자, 똑똑, 또르르, 똑똑똑, 또르르르, 예, 한순간 얼어붙은 하늘 풀렸는지, 꽁꽁 얼었던 땅의 몸 두드린다. 막대기만 꽂아도 잎 돋고 꽃 피게 할. 경칩에 내린 부드러운 하늘의 지문들. 이렇게. 괜찮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모전에 도전을 하십시오. 자꾸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팀이 또 몇 개 올렸네요. 자, 일단은 해보고 자, 자, 음악을 먼저 만날까요? 자, 음악 나오세요.
네, 백합형님, 와, 뒷가시 정말 대단한데요. 예, 연꼬님, 지문을, 이야, 착상의 전환이 멋진 표현 하였는데요. 짝짝짝. 예. 백합형님, 뒷가시 만만치 않은데요. 예, 연꼬님, 발상의 전환이 멋져요. 네. 우리 송실님이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All for a creative flying. Thank you. 네. 자, 이번에는 연꽃님이, 짧은 시를 보내줬네요. 시심의 호수요. 디카시입니까? 디카시? 예, 디카시에 도전합니까? 네. 시심의 호수요. 예, 그대의 향기로 저 하늘 채워지는 구름들, 둥둥 발 아래 그리움 모아 모아, 예. 허기 채운 새살 돋아 행복 둥둥 이렇게 오행이니까 디카시가 됐네요. 그대의 향기로 저 하늘 채워지는 저 하늘 채워지는 구름들, 저 하늘에 그대 향기로 채워지는 구름들, 둥둥 발 아래 그리움 모아 모아, 허기 채운 새살 도다 도다, 행복 둥둥. 그러면 여기 행복 둥둥 하려면 여기 앞에 둥둥 발 아래 그거를 없애지. 그대 향기로 저 하늘 가득 채워. 구름 아래 그대 향기로 저 하늘 가득 채워. 그러니까 가득 채워 이렇게. 가득 채워, 구름 아래, 그래야지, 구름 아래. 구름 아래, 그리움 모아 모아, 이렇게. 허기 채운 속살, 서기 채운 새살, 도다도다, 행복, 저 하늘 가득 채워. 구름 아래 그리움 모아 모아, 허기 채운 새살 도다 도다, 행복 둥둥 시시메 호수. 예,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 나오세요. 짠. 시심의 호수, 연꽃, 그대의 향기로 저 하늘 가득 채워, 구름 아래 그리움 모아 모아, 허기 채운 새살 도다도다, 행복 둥둥, 둥둥, 두둥실, 행복 둥둥, 두둥실, 이렇게 할까요? 행복 둥둥, 두둥실, 이렇게. 네, 성실님, 죄송합니다. 댓글은 못 달고요. 듣기만 해야겠어요. 네. 자, 연꽃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All for a creative wine. Thank you. 김부배님, 와, 멋지십니다. 예. 자, 이번에는 첫사랑님의 무제 제목이 없습니다. 네. 연꽃님, 첫사랑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제목을 도전해 볼까요? 교정본입니다. 아, 기쁨의 언어들은 빛 알갱이가 톡톡 터져 나오듯, 예, 사랑의 뿌리가 되어, 환하게 웃으며 꽃 피어나는 저 언덕길처럼, 예, 하늘의 울림도 가슴 속마다 맑은 숨결로 힘을 깨다. 이렇게 했네요. 응? 기쁨의 언어, 기쁨. 기쁨 아니야? 기쁨. 제목이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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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건 필요 없고. 기쁨은 뭐냐면, 빛 알갱이들이 톡톡 터져 나와. 빛 알갱이 톡톡 터져 나와. 사랑의 뿌리 되어, 환하게, 사랑의 뿌리 되어 환하게 꽃 피어나는 저 언덕길처럼, 하늘의 울림도 가슴속마다 얼길처럼 가슴속마다 하늘의 울림도 가슴속마다 맑은 숨결로 힘을 깨다. 빛 알갱이들이 톡톡 터져 나와 사랑의 뿌리 되어 환하게 꽃 피어나는 저 언덕길 하늘의 울림도 환하게 여기서 그쳐버리는 게안 좋아? 저 언덕길에서 그쳐버려 이렇게 빛 알갱이들이 톡톡 튀어나와 사랑의 뿌리 되어 환하게 피어나는 저 언덕길 이렇게 예. 여기서 요게 기쁨이라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예. 이래버리면 될까요? 그러면 요게 뒷가시가 되잖아요. 기쁨인데 빛 알갱이들이 톡톡 터져나와 사랑의 뿌리 되어 환하게 꽃 피어나는 저 언덕길 이게 기쁨이라고 됐죠? 뒷가시가 돼버렸는데요. 예. 기쁨. 언덕길 하나 딱 찍어놓고 햇살이 쫙 비치는 언덕길 하나 찍어놓고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쁨. 첫사랑. 빛 알갱이들이 톡톡 터져나와 사랑의 뿌리 되어 환하게 꽃 피어나는 저 언덕길. 예, 이게 기쁨이라고. 그러면 뒷가시가 됐잖아요. 예, 뒷가시가 됐어요.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뒷가시를 완성하면 됩니다. 예. 자, 김부배님, 와, 멋지십니다. 영꽃님, 첫사랑님, 감사합니다. 아, 백합향님, 행복 두둥실 실실 맺어요. 영꽃님, 백합향님, 감사합니다. 뽕새님, 멋진 시입니다. 예, 영꽃님, 뽕새님, 격려 감사합니다. 예, 뽕새님, 예, 첫사랑님, 실실 멋져요. 예, 김부배님, 와, 시 좋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연꽃님, 기쁨, 시, 이뻐요. 멋져요. 사랑스러워요. 작작작, 작작작. 예. 자, 여러분의 올린 작품들 다 했죠? 네. 안한분 있나요? 안한분 있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예. 첫사랑님 거 했고, 그 다음에, 연꽃님 거 했고, 네.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놓은 것들 안한거 있는가 봐보세요. 네, 다 했어요? 네. 오늘 라영러님까지 오늘 12분 오셨네요. 네. 자,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작품 다 했죠? 자, 없으면 D까지 더 해드릴까요? 예. D까지 더 해드려요. 예. 아, 백합향님, F은 D까지 탄생 축하드려요. 예. 아, 첫사랑님, 역시 교수님이세요. 예. 아, 교정의 달인 멋지십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Thank you. 오프리클레이. 오프리클리스테 필요 와인. Thank you. 네. 자, 이 디카시를 더 해드릴까요? 디카시. 자, 디카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디카시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봐봐요. 이번에는 이 차가 있는데 이새 차에다가 어떤 애가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두 줄을 그어버렸어요. 사람 인자처럼. 여기 보이죠? 예. 두 줄을 그어버렸어.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차를 주차해놓고 어디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손잡이 있는데다가 예, 두줄 애가 못으로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못으로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옷이 돼버린 거예요. 시옷. 예, 시옷이 돼버렸어요. 아, 보셨죠? 예, 시옷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사진 하나 찍어놓고는 예? 사진 하나 찍어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차 뒷문에 누가 시옷을 새겨놓았다. 예. 사람 인자로도 보인다고. 사람 인자로도. 시옷으로도 보이고,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로도 보이고, 아, 그러니까 인자로도 보인다. 사람 인자로도 보인다. 사람부터 대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게 이행이야. 예. 그리고 이제 삼행은, 씩씩거리다가, 예? 씩씩거리다. 이제 새 차에다가 이렇게 누가 못으로 긁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 그러니까 씩씩거리다가 시옷 옆에다가 일자를 그어요. 시옷 옆에다가 일자를 딱 그었어. 예. 그러니까 시가 됐죠. 시가. 시옷에다가 일자를 그어버리니까 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됐어. 그러니까 씩씩거리다 시옷 옆에 일자를 긋는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되니까 시 속에 앉아 시동을 건다. 비싼 시한대 생겼다. 이 마무리가 멋지죠. 이래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상 받을 만하죠. 여러분 어쩝니까? 대상 받을 만합니까? 네. 대상 받을 만하죠? 네, 하나 더 해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종 있잖아요, 종. 예. 징. 영권님, 유튜브도 포함하니까 더 시가 멋지네요. 예. 하나 더 해달라고? 용코님이 디카시 하나 더 해달라고. 네, 첫사랑님, 네, 시 멋지네요. 디카시 멋지네요. 네, 백합향님, 네, 디카시 대단하네요. 네. 자, 이번엔 징을 하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을 징을 찍어놓고 이제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렇게, 이렇게 골마다 일행, 골마다 패인 저 울음, 예, 네, 골마다 패인 저 울음. 일행, 이행, 얼마나 맞아야 다 개워 놓을까? 골마다 패인 저 울음 이렇게 해놓고는 얼마나 맞아야 다 개워 놓을까? 예, 아주 느린 그 장단이 자진몰이잖아요. 자진몰이 한 마당에 예, 지친 삭신. 예, 또 얼마나 맞아야 끝이 날까? 이렇게 이걸 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자, 징입니다. 징, 디카시. 그징 하나를 사진을 찍어놓고, 예, 골마다 패인 저 울음, 얼마나 맞아야 다 개워 놓을까? 자진몰이 한 마당에 지친 삭신,
또 얼마나 맞아야 끝이 날까? 예, 놓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디카시를 통해서 상을 받았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그 건설장에 건설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을 들이다보지 못하도록 또 안에 있는 먼지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철판을 세워놓잖아요. 철판. 그러면 철판에 보면은 이렇게 녹이 슬어요. 녹이 슬어. 근데 녹이 슨데 마치 뭐 입주둥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물고기 입주둥이가. 그죠? 예,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사진 하나 찍어 놓고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자, 1년 당신이 떠나기 전에 건네준 빗방울. 예, 당신이 떠나기 전에 건네준 빗방울. 이걸 일행으로 하고, 그다음 2행은 이리저리 굴리며 놀다 잃어버린 눈망울. 이렇게 이리저리 굴리며 놀다 잃어버린 눈망울. 3행.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구름을 찾아.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구름을 찾아. 예. 그 다음에 4행. 녹슨 물고기를 데리고 건너는 오후. 이렇게. 녹슨 물고기를 건너고, 그 데리고 건너는 오후. 이래 제목을 녹슨 물고기라고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 녹슨 물고기. 자, 일단 이렇게 그 철판대기에 이렇게 녹이 선그 곳에 이렇게 그림이 마치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4행짜리 디카시를 썼어요. 자, 녹슨 물고기 길상호. 당신이 떠나기 전에 건네준 빗방울, 이리저리 굴리며 놀다 잃어버린 눈망울,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구름을 찾아, 녹슨 물고기를 데리고 건너는 오후. 이렇게. 예, 재밌죠? 재밌죠? 자, 이번에 하나 더 해줄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어느 허름한 여인숙을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예.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는 이렇게 썼어요. 영꽃님, 섬세한 시심이 보내는 메시지가 멋져요. 예. 자, 허름한 여인숙을 하나 이렇게 찍어놓고는 이렇게 했어요. 자, 몸속이 온통 허공이다. 이걸 일행으로 처리하시고요. 자, 몸속이 온통 허공이다. 이렇게. 여인숙 하나를 찍어놓고, 여인숙 현관문을 하나 찍어놓고는 몸속이 온통 허공이다. 이렇게. 견디는 것들은 시시때때, 여기 2행. 그 다음에 흔적을 남긴다. 아직은 간신히 목숨인. 그 다음에, 4행이죠. 비명도 내지 못하는. 그 다음에 5행. 네가 없는 나날들. 이렇게 했어요. 노산 여인숙이라는 제목을 붙인 다음에 몸속이 온통 허공이다. 견디는 것들은 시시때때 흔적을 남긴다. 아직은 간신히 목숨인 비명도 내지 못하는 네가 없는 나날들. 이렇게. 비명도 내지 못하는 네가 없는 나날들. 느낌이 오죠? 예,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자, 길을 하나 이렇게 꼬불꼬불 가파른 이런 산비탈을 올라가려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이런 길이 있잖아요. 예. 이런 길을 사진을 찍어 놓고는 이렇게 썼어요. 자, 일행 에도라 가라 한다. 예. 에도라 가라 한다. 이렇게. 2행 느리게 가라 한다. 느리게 가라 한다. 이렇게. 3행 동면 길 동면 길 늙어가는 뱀 한 마리 하고 제목을 갖다가 애순한살로 해놨어요. 애순한살 네 애순한살 제목으로 해놓고는 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 사진 하나 해놓고, 자, 애순한살, 손연식, 에돌아 가라 한다. 느리게 가라 한다. 동면, 길 늙어가는 뱀한 마리. 이렇게. 알았죠? 이 작품 멋져요? 예. 이 작품 멋지다고. 이 작품 멋지다고입니다. 자. 아, 백합향님, 꿈백님 어서오세요. 네. 첫사랑님, 이 작품 멋지네요. 예. 꿈백님, 반갑습니다. 예.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하나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꼬장귀비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꼬장귀비 사진 하나 찍어놓고는, 꼬장귀비 사진 하나 찍었죠? 예, 요건 하나, 꼬장귀비 사진 하나 찍어놓고는, 이렇게, 일행. 아, 아버지 가신해부터 왔어. 아버지 가신해부터 왔어. 일행. 그 다음에 2행. 손마디 절여서 안 뽑았더니, 손마디 절여서 안 뽑았더니, 예, 3행. 해마다 똑같은 얼굴로 와.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얼굴로 와. 이렇게. 예. 자, 꼬장귀비 하나 사진 찍어놓고는, 자, 꼬장귀비, 이정록, 아버지 가신해부터 왔어. 손마디 절여서 안 뽑았더니, 해마다 똑같은 얼굴로 와. 이렇게. 괜찮죠? 예. 김부배님, 예, 꿈백님 어서오세요. 와락. 예. 뒷가시 일단 독특해 할것 같아요. 예. 꿈백님, 백합향님, 부변이, 아, 반가워요. 와락. 영꽃님, 그림이 하는 말을 잘 읽어야 이해하고 보겠네요. 예. 모두 엄청나게 잘 쓰셨네요. 예. 자, 이왕에 한 김에 하나 더 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봄에 말이죠. 초록잎이 막 피어나는 요 사진 하나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했어요. 내게 미치지 못하는 간격에, 너에게 미치지 못하는 간격에 일행. 그 다음 2행은 내가 미치더라도, 3행, 네창 바로 앞에 한 그루 대추나무로 서 있고 싶다. 이렇게. 대추나무 이제 막, 연초록 잎이 피어나는, 새순이 피어나는 그림 하나 찍어 놓고는, 너에게 미치지 못하는 간격에, 내가 미치더라도, 너의 그창 바로 앞에, 한 그루 대추나무로 서 있고 싶다. 이렇게. 밤새도록, 내 가시 헛되이 허공질러, 달 부스러기만 떨구더라도, 예, 내 가시가 헛되이 허공을 찔러가지고, 밤새도록 말이죠. 달 부스러기만 떨구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거니까 제목을 사랑이라고 해놨어요. 사랑. 사랑이라고 붙여놨어요. 예. 그러니까, 대추나무 막 싹이 튼, 예, 이제 새싹이 올라오는 대추나무 하나 찍어 놓고는, 제목을 사랑이라고 붙여놓고, 이렇게 했어요. 사랑. 호병탁, 니게 미치지 못하는 간격에 내가 미치더라도 니창 바로 앞에 한 그루 대추나무로 서 있고 싶다. 밤새도록 내 가시 헛되이 허공 찔러 달 부스러기만 떨구더라도 이렇게 했어요. 예, 괜찮죠? 예, 영꽃님, 꿈부가백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예, 아, 꿈백님, 노예님 반가워요. 예, 백합향님, 와, 정말, 뒷가시 멋지네요. 아, 이쁜 사랑이네요. 이렇게. 자, 하나 더 해드리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냇가에, 애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냇가에 윤술이 쫙쫙쫙쫙쫙 깔리잖아요. 이렇게. 노을에 윤술이 이렇게 깔려요. 예. 아, 그 사진 하나 올려놓고는, 이렇게 했어요.
예, 소년 A라고 해가지고, 소년 A 제목을 붙인 다음에, 자, 일행, 어떻게 했냐면, 나는 태양을 치죠. 2연, 불타는 두 날개를 펼치고, 3행, 영혼의 긴 복도를, 4행, 의심 없이 걸어가리라, 5행, 소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예. 그, 노을에, 비치는, 개울에 말이죠. 그 윤술, 그 위에 서 있는 소녀를 딱 사진 하나 찍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소녀를, 자, 사진 보이죠? 자, 윤술이 있어요. 개울, 물은 깊지 않아요. 예, 여기 뭐 발목도 안 닿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을이 깔리고 윤술이 쫙 비칩니다. 윤술이 이렇게 물결 따라서 일렁입니다. 자, 그런 사진 하나 딱 찍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제목을 소년 A로 해놓고, 자, 소년 A, 저 시인은 서안나입니다. 소년 A. 서안나. 나는 태양을 치죠. 불타는 두 날개를 펼치고, 영혼의 긴 복도를 의심 없이 걸어가리라. 소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공원에 나무 사이에 이렇게 햇살이 쫙 이렇게 비치는, 뭐, 그거를 하나 사진을 찍었어요. 예. 사진을 찍은 다음에, 보이죠? 예, 공원에, 나무들 사이에 햇살이 쫙 비치는 모습을 하나 찍었어요. 예, 하나 찍어놓고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행, 빛의 눈이 멀어 어둠이 되어도 좋아요. 예, 빛의 눈이 멀어 어둠이 되어도 좋아요. 2행, 따스한 눈먼 목소리를 들어요. 따스한 눈먼 목소리를 들어요. 3행, 햇살을 받아 적고 있어요. 자, 4행, 떨림으로 찍어낸 선명한 발자국을 바라보아요. 떨림으로 찍어낸 선명한 발자국을 바라보아요. 예. 4, 5행, 내 안에 살아있는 그대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제목을 공원 햇살이라고 붙였어요. 공원 햇살이라고. 자, 공원에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나무 사이로 비치는 모습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제목을 공원 햇살이라고 붙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어요. 예. 자, 공원 햇살, 김채욱. 빛의 눈이 멀어 어둠이 되어도 좋아요. 따스한 눈먼 목소리를 들어요. 햇살을 받아 적고 있어요. 떨림으로 찍어낸 선명한 발자국을 바라보아요. 내 안에 살아있는 그대에게 감사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자, 디카시를 통해서 이렇게 상을 받은 작품들 감상했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됐나요?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백갑형님, 디카시에 관심 가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사랑님, 도움이 됐다고. 네. 노인님, 도인, 영꼬님, 도움이 됐답니다. 오로라님도 도움이 됐답니다. 네. 백합향님, 아주 도움이 됐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자, 아주 좋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의, 지금까지 교정했던 작품들 읽어드리고, 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지금, 자, 업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 작품 읽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또, 자정이 되면 업을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 13분 오셨나요? 예, 13분 오셨어요?
예, 13분 오셨네요. 네. 아, 여러분이 있기에 바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아, 지금 4년을 향해서 아, 나아가고 있고요. 자, 858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2회만 더 하면 이제 900회 방송을 하는데 한 번도 결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자, 한 번도 결방하지 않고 858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몇 회까지 결방 않고 기록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900회까지 결방 않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네. 백합형님, 오로라님 반가워요. 영꼬님,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펑세님,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네. 오로라님, 네네네, 운동하고 왔어요. 네. 꿈백님, 오로라님, 워락. 예. 에, 오로라님, 더운데 어찌 사시는지요? 오로라님, 와, 900회, 아, 대단하세요. 예. 결방 안 했다는 게 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오로라님, 아, 1000회까지도 가시죠, 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아,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정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회 안정복 문학상 은상 수상작 안정복 아, 우화입니다. 우화. 박덕은 나오세요. 짠. 안정복, 우화, 박덕은 상수리 나무 위에 목관 하나 놓여 있다. 시커멓게 뚫린 등가죽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온기들이 흘러나오는 매미의 빈 껍질. 말랑말랑한 살이었던 슬픔이 먹먹해지는 시간은 누구의 몫인지. 날개를 얻은 바람의 몸이 초조한 듯 더디게 한때 흙이었던 무게를 구석구석 매만지고 있다. 관 밖에 넘치던 말들이 몹시 그립고 낯익은 것에 사로잡혀 노을이 따갑다. 정멸로 가는 저 뜨거운 움직임은 젖은 눈의 저녁을 따라 목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는 소리 듣는다. 허공에 새겨야할 발자국은 이파리의 울음소리에 목매어 자석처럼 붙어있다. 환상인 양 숨쉬던 거뭇거뭇한 손등에 묽어진 어둠이 눈물 방울처럼 닿자 추운 하늘이 등을 떠민다. 그만 가자고. 골목길, 큰길, 한길. 골목대장, 골목끝, 골목안, 골목쟁이, 골목집, 길갓집, 골목, 골몰에 오다, 골문. 비창 공모전, 가을편. 뻥새, 가을, 너는 부자지. 한아름 열매를 가질 수 있으니까. 가을, 뻥새, 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따스하고 시원해서 좋겠다. 가을, 넌 눈이 잘 보이니? 응, 뭘 먹는 건데? 과일. 바다, 꿈 고박이백. 검푸른 깊이만큼 포말은 주름지고 부딪혀 솟구쳐도 메마른 소름까지 빛빛 그리움 속에 피어나는 소금꽃 녹차 첫사랑 웬만한 행간에서 철 따라 우려낸다 넘치는 관심 속에 깊어진 시향의 미 슬거운 매력의 그 맛 녹색 호흡 마신다 비창, 백합향, 꿈송이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가을빛에 찬란히 익어간다. 나의 추억, 연꽃, 달빛이 노을노을 함께 춤추재요. 달맞이 꽃도 밤새 피어 사랑하재요. 산바람도 덩달아 산들산들 추억 쌓채요. 아, 이거 안 했네요. 예. 네, 이거 안 했어요, 이거. 이거 하고요. 자, 소나무 연가. 예.
아정님의 소나무형과 갈증난 인맥, 갈증난 인맥이 햇살을 직선으로 쏘아보고 있다. 갈증난 인맥이 갈증이 햇살을 직선으로 쏘아보고 있다. 갈증난 인맥이 인맥의 갈증이 인맥의 갈증이 그럴까? 이파리 인맥 이파리 이파리 갈증이 햇살을 직선으로 햇살을 갈증이 햇살을 직선으로 이파리 갈증이 햇살을 쏘아보고 있다. 이게 낫죠? 솔잎들은 달고죠. 혈압이 솟아 달고죠. 그림자 솔잎들은 달고죠. 그림자 토해낸다 이러면 되잖아. 그림자 솔잎들은 달고죠. 그림자 길게 그림자 토해낸다 이렇게. 몸통에 걸친 회안은 한사코 하품하다가 끙끙거리며 휴식을 취한다. 한사코는 좀 이상해. 몸통에 걸친 회안은 하품하다가 끙끙거린다. 끙끙거리며 휴식을 취해. 회안인데 끙끙거린다 해야 되겠지. 끙끙거린다. 몸통 걸친 회안은 하품하다가 끙끙거린다 이렇게. 산바람이 숭숭 뚫린 숭숭 뚫린 가슴 안을 구석구석 누빈다. 팔딱거리는 낭만이 긴장의 산모름이 돌아. 팔딱거리는 낭만이 산모롱이 돌아. 소나기 한 줄금이겠죠? 소나기 한 줄금 흩뿌린다. 소나기 한 줄금 흩뿌린다. 예. 언제 그랬냐는 듯 지루함이 파슬파슬 웃는다. 이러면 되죠? 예.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읽어볼게요. 자, 나오세요. 소나무 연가 32. 아정. 이파리 갈증이 햇살을 쏘아보고 있다. 솔잎들은 달궈져 길게 그림자 토해낸다. 몸통 걸친 회안은 하품하다가 끙끙거린다. 산바람이 숭숭 뚫린 가슴 안을 구석구석 누빈다. 팔딱거리는 낭만이 산모름이 돌아. 소나기 한 줄금 흩뿌린다. 언제 그랬냐는 듯 지루함이 파슬파슬 웃는다. 됐죠? 네. 말뚝 뻥새. 너는 왜 인도 한가운데 서 있니? 여기로 차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서 있어요. 다리 아파요. 네. 신호등 하나. 뻥새. 너는 이 더운 날씨에도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니?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차량의 행복을 위해서.
신호등 두 번째, 봉쇄. 너는 여기 서서 뭐하니? 나? 사람과 차량 안내하고 있어. 말 잘 들어주니? 아니, 가끔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 자, 나비, 연꽃, 꿈 조각들이 피어오른다. 촉촉이 눈시울 적시며 꽃물 펼쳐 하롱하롱 소문도 없이 인연처럼 날개 활짝 펴고서 대학교 속 나팔꽃 탱탱한 넝쿨 위에서도 나붓나붓. 자, 비창, 백합향, 품에 안은 열정, 절이 붉어 달콤하다. 예. 자, 시심의 호수, 연꽃, 그대의 향기로 저 하늘 가득 채워, 구름 아래 그리움 모아, 허기 채운 쇠살 도다, 행복 둥둥 두둥실, 이렇게. 자, 기쁨, 첫사랑, 빛 알갱이들이 톡톡 터져나와, 사랑의 뿌리 되어 환하게 꽃 피어나는 저 언덕길. 예. 그러면 디카시가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 읽지 않은 분 있나요? 다 읽었나요? 자, 다 읽었어요? 네. 다 읽었어요? 네. 연꽃님, 교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무엇이 대단해? 백합형님, 안정복 씨 다시 들어도 좋아요. 네. 연꽃님, 파슬파슬 멋진 시어들 배운 맙니다. 네, 백합형님, 숭숭 뚫린 가슴을 표현 멋지네요. 네, 자, 백합형님, 업 합시다. 업 하자고. 예, 업을 합시다. 업을 합시다. 네, 오늘 13분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류해주신, 늦게라도 합류해주신 오로라님, 그리고 멋쟁이 자야님, 네, 성실한 연꽃님, 네, 활발하게 시를 쓰시는 봉쇄님, 네, 그리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문학상에 도전하는 또 시쓰기에 도전하는 첫사랑님, 그리고 바쁜 일이 이제 정리가 되면 개근하겠다고 선언한 성실님, 네, 백합향님, 요즘에 시쓰기에 어떤 그 기법들을 쏙쏙 이렇게 흡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백합향님, 네, 늦게라도 꼭 와서 참석해주는 우리 꿈고바백님,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또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오늘로 858회를 맞이하여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노현희님, 그리고 뽕새님, 송실님, 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교정역 별풍선 쏴주신 첫사랑님, 그리고 연꽃님, 네, 뽕새님, 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